있어. 근데 아침을 안 먹었더니 나도 뭐 시켰어? 블랙펄 밀크티인데 시럽 빼고 시럽 0%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 이거 석기가 국수지? 소야 응. 그럼 바로 소야로 가가지고 맞아 그거 될 것 같아. 지금 여기다 공로 칠하고 소야로 해야겠다. 아 그런 이런 식으로 맛있겠다. 미치 여기에다가 육수를 부어서 아 맛있겠다. 맛있어? 어 되게 독특하다. 엄청 고소해. 겹사람 맛 드시면서 멋진 걸? 어, 아름다운 작품도 걸려 있어. 들어가나요? 있다, 이렇게. 와, 좋다. 오션이 멀리 있는 오션 뷰. 근데 진짜 숙소 좋다. 널찍해. 겨드랑이가 너무 잘 보여. 어? 왜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되게 웃음을 담당해주네? 현민이가? 거대 교장이? 절 찍고 있나요? Yes. 어, 정말 다리가 기시네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림 속 주인공이세요. 속초의 어느 호텔 김보라의 초상화가 있다는데 저주받은 그녀의 초상화는 밤 12시가 되면 뒤를 돌아본다고. 감사만 받는데 침 잘잘 나온다. 발발발 그거지 지금 술 뭐가 시킬까? 오래 먹을 거 생각해야 돼. 소주로 달리는 시작은 달콤하게 소맥? 소맥으로 좋아. 그러면 아주 술만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사주나요 한 잔도? 말려 그래도 그게 댄스 이 맛이 바다다.
콧물에 같은 데는 성게 비빔밥 시키면 성게 다 녹은 거 나오죠. 이런 게 진짜 심심하다. 와, 예쁘다. 있다 있어. 준비도 빨리 했는데. 어. 저희 우렁매운탕 하나랑 골뱅이 식혜 하나 주고요. 골뱱이 내장도 같이 나오죠? 내장 아 빨리 먹고 싶다. 술 먹고 술 안 시켰지? 저희 테라 하나랑 타미네를 하나 주세요. 나 먹어봐. 이것만 있어도 소주 만병만 주세요. 미쳤죠. 야 이 이게 이 야 이마 이거 다르지. 너무 맛있어. 서울에서 먹는 거는 까끌까끌하고 내장도 존나 찌그맣고 바닷가에서 먹어보긴 했거든? 근데 뭔가 그냥 삶은 게 아니야. 있어, 맛이. 다른 맛이. 숨어있어. 소주 만병만 주고 먹어봤어? 응, 내장. 아니, 난 오늘 처음 이상해. 지금 처음 먹는 거야? 응. 아니, 아까 처음 먹었어. 맛있어. 어떤 느낌인가요? 엄청 고소하고 근데 풍부한 맛? 단가요? 응? 죄송합니다. 사연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그리고 살도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근데 내장이 빛나서. 근데 사실 그래. 이것만 계속 먹다 보면은 너무 너무해서 뭔지 알지? 혀가 질려. 참치 뱃살만 먹으면 좀 물리는 느낌. 되게 담백하면서 쫄깃한 걸 또 먹어주면서 중간중간에 간장새우도 먹어주면서 조금 미역국 떠먹으면서 소맥으로 추리면서 먹다 보면 영원히 먹어. 그리고 살 부분은 약간의 점액질이 있어서 맞아. 삼킨지도 모르게 넘어간다. 혀랑 골뱅이 사이에 보호막 처리를 해준다. 푸른날도 타듯이 그냥 내려가 버리는 말이야. 미쳤다. 맛있어? 게 달고 신선하고 거기에 매콤한 맛이 넣어져가지고 날 미치게. 여기 내장 양이 좀 멋있다. 어, 그치? 살은 양이 훨씬 더 많아. 야, 내 타이밍. 야. 내가 원하는 건 훨씬 공축된 맛. 어. 빨리. 같이. 빨리 먹어. 아니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아까 볼링 할 때도 봐봐 하고 있어.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공희 씨하고 너무 신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싸요.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우리 독주리도 먹어야 되고
생선찜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찜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웃지 마. 근데 늦게 나가고 싶어. 아, 근데 쫓기듯이 먹는 거는 또 싫잖아. 맞아. 쫓기듯이 먹기까지 해야 되냐? 진짜 너무 쫓기듯이 먹기까지 해야 되는데. 미쳤다. 아, 맛있겠다. 뭘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